날씨 좋네. 아, 날씨 좋네요. 아우. 아, 많이 본 하체다. 날씨 좋은 날 가셨네요. 네, 초여름, 초여름. 사뿐사뿐 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응? 어? 카페? 어? 카페? 뭐야? 뭐 없는데? 텅 비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예, 시장 조사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 뭐야, 궁금하잖아. 아, 궁금해. 저는 제가 포장을 해서 아, 네. 아, 진짜? 바깥에 차에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어, 그래요? 여기 아, 사람이 그렇구나. 항상 꽉 차가지고 사장님 문을 크로스를 많이 자주 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딱 소진대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3시 정도에 그쵸, 끝나는 그쵸. 경우가 많아가지고 황진혜 씨가 자주 사가셔가지고 아, 신현이 진짜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하잖아요. 전현무 씨한테 먹였거든요. 안 그래도 예. 이후에 오셨어요. 오, 왔어요? 여자친구분이 같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저도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진짜? 우와. 여기 때문에 브라타에 빠져가지고 제가 아. 브라타? 와. 처음 여기서 먹게 되고 제가 완전히 아. 반해버려요. 브라타 치즈? 오, 예뻐라. 아, 예뻐라. 요즘 핫하더라고요. 핫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저 여기 SNS에서 봤어요. 이영자 맛집으로. 네, 보셨어요? 네. 와. 오늘 이번에 편스트랑 이제 우유를 주제인데 네. 치즈의 엄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근본이잖아요. 네. 기본. 그럼 오늘 선생님 치즈 하는 거 조금. 어, 네. 브라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와, 와. 이거 뭐예요? 아. 모짜렐라. 오와. 이거는 이제 브라타 외피고요. 겉에. 네, 겉에고. 아, 어머. 아. 몇 도에 있는 거예요? 80도. 80도? 엄청 뜨겁겠네. 이유는요? 물이 뜨거워야 이제 녹잖아요, 치즈가. 성형을 다시 하고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도 물에서 성형을 하더라고, 브라타를. 저희 저렇게 뜨거운 물에 계속 치대주는 거예요. 아, 저희 온도를 또 유지해가면서. 아. 아.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오. 브라타 소개 아시죠? 스트라치아텔라라고 예, 예. 하거든요. 그건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게 안에 크림이랑 모짜렐라를 찢어서 이걸 이제 섞은 걸 스트라치아텔라라고요. 와, 이쁘다. 윤기나 좀 봐. 어머, 저 겨울 봐. 와, 또 저렇게 쫙쫙 또 찢어지는구나. 와,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 브라타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랐어.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분이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뽀네요. 아, 이게 브라타예요. 따고 나면. 오, 이만해, 커, 저건. 와우. 아, 크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저 그럼 배우러 와도 돼요? 네? 한번 배우러 와도 돼요? 어. 근데 좀 오래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이게 얼마나 걸려요? 저는 8년 했어요. 사장님 원래 이게 전공이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는 수의사고요. 아, 수의사? 아~ 원래 수의사 출신이세요. 아~ 근데 이제 치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치즈 장인님, 아티스트? 아, 처음에 이탈리아 가서 생치즈는 바로 만들면 진짜 맛있는데 왜 한국은 맛이 없을까 해서 아~ 시작했는데 이게 없는 이유가 있죠. 왜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거는 정말 예. 돈으로 짜줄 수 없는 정성과 노고예요. 예, 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치즈 장인. 브라타 치즈. 진짜 치즈 장인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라타 네. 두 개. 두 개? 전 브라타 세 개까지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돈 다 냅니다, 제가.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네. 제가 금방 드릴게요. 와, 올리브오일. 살짝 올리고 다른 거 없어. 후추 살짝 맛있어. 올리고. 궁금하다. 아, 맛있겠다. 와, 진짜 크다. 양이 커진 것 같는데? 요 정도 하나 내려면 우유 몇 개예요? 저게 한 크림 빼고요. 우유 네. 1에서 1.5리터 사이 정도 들어가고요. 1.5리터. 와. 1.5리터가 하나로 나온. 이야, 영양덩어리다. 3리터가 앞에 있는 거네요, 진짜.
이 살아있는 이거. 어머, 이거 봐. 떼찌. 탱글탱글한 거 봐. 봐봐요. 아, 이거 궁금해. 이거거든요. 이거. 저 안에 뭐가 나와요? 이 신선한 거 봐봐. 먹기가 너무 아까워. 어, 맛있겠다, 저거. 아~ 무슨 맛이지? 궁금하다. 궁금해요. 그 치즈의 고소한 향 아세요? 고소한 향. 아주 고소한 향이. 아, 너무 고소하죠. 왼쪽 콧구멍 위로 올라와. 그 맛 알죠? 콧구멍 뚫리는 맛. 아, 수의사 하셨으면 우리가 이 맛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면치기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영희 선생님, 머리도 좀 브라타 머리. 지금 약간. 촬영이 잘 됐죠? 자세가 벌써, 드실 자세가. 그러네요. 브라타 머리. 정말 맛있게 잘 드신다. 그냥 맛있음. 쫀쫀한데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깨끗한 개운한 맛이 나. 씻고 있는데 안 씻는 것 같아. 안 먹는 맛있겠다. 것 같아. 수제가 주는 그 신선한 맛. 네. 아, 그럼. 아, 나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다, 진짜. 아. 어, 이게 뭐죠? 어머! 어, 뭐? 6시간 좀 이상 뭐? 저온으로. 또 뭐야? 토마토예요. 그래서 같이 이건 또 뭐예요? 아, 저온으로 이렇게 토마토. 어머, 맛있겠다. 아, 기가 막히겠다. 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저희가 선드라이를 올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괜찮다. 어떨까? 달기가 와. 아, 얘네 천생연분이다. 진짜 잘 어울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같이 먹으니까 그 앙상블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그 단맛 아세요? 네. 달짝지근한 그. 달짝지근한. 네. 그 네. 건강한 달짝지근한 맛. 오, 야무지게 드신다. 아니, 저렇게 한 스푼을 가득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두 개 먹는 연예인도 있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아. 오늘 나 진짜 호화롭습니다. 죄송한데 콩국수 아니죠? 국밥 드시는 게 진짜. 어, 진짜 잘 드신다. 너무 좋다. 아. 일자머리터 총 우유 3리터 흡입하셨어요? 아, 미안해요. 촬영 나와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촬영 나와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안 찍을게요. 미안해요. 좀 했어. 아, 미안해. 예. 어, 우선. 어, 정말. 예. 어, 너무 반갑습니다. 치즈, 어떤 치즈 좋아하세요? 아, 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다른 거는 조금 이겨서 죄송한데 바람 잡는 분 아니시죠?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처음에 모르겠죠. 모르다가 끝에 알게 되죠. 그 고소함으로 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 느껴보고 싶다. 진짜 결혼했어요? 진짜 결혼했어요? 설마? 결혼했습니다.